반반인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다 학교로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동반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화장실 문 열렸으면은 화장실 사용하고 그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 보입니다. 저 교회는 위에는 십자가 있지만은 양쪽에는 바로 용문이라는 게 있어요. 용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킹 시대 때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이제 민간 신앙에다가 기독교를 합친 것을 바로 스타부케의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은 없는 오로지 노르웨이만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스타부케의 교회라고 해서 이제 한 20개 정도만 지금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지나가는 길에 이제 교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화장실 이용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쉽죠. 그리고 이 주변을 이제 또 산책을 하고 한 올해는 아니지만 한 2박 3일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상수를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 지붕에 빗물을 모으게끔. 자, 잠시 후에 이제 길이 갈립니다. 우리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오른쪽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이제 오른쪽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왼쪽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자연의 힘도 대단하지만 저 통화를 보면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개항에는 트로스켄에서 개항의 우정의 길로 저희는 이제 접어드시는데 이 길이 일반 통행이 아니고 양방향입니다. 길이 아주 험준해요. 그래서 여기 제설 작업을 해도 자꾸 눈 상태가 자꾸 나거든요. 그래서 6월 전에는 오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일랑에르 퓨오르드를 저희가 가지 못합니다. 저희는 이제 게일랑에르 퓨오르드 가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실탄의 고향이었으면 문화유산, 자연유산이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게일랑에르 트러스트케인에서 게일랑에르 요정의 길이고. 자, 오늘은 정말 날씨가 좋은 편이에요. 여기 막 거의 비 많이 오거든요. 안개도 많이 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다스티바 전망대에 올라갈 때도 길을 많이 차단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기사가 초짜가 못 올라가요. 길 자체를 좀 운전하기가 힘든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 날씨가 이 정도면 노르웨이 산악 지역에서는 날씨 정말 좋죠. 파란 하늘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주 파란 하늘 좀 보기가 힘들어요. 산악 기후는 이제 기후 변화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 안개도 많이 끼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늦게 또 눈이 녹습니다. 그래서 한 7월이 돼야, 7월 중순이 돼야 이제 얼음까지 녹아버립니다. 지금 이게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서 이 눈은 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저 위에는 그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만년설